앞서 보신 것처럼 무소속 천정배 후보의 당선으로 지역 정치권과 야권의 재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. 한신구 기자가 전망해봤습니다. 천정배 의원은 복당에는 분명한 선을 긋고 있습니다. 그렇지만 내년 총선에서 뉴 DJ들을 발굴해 출마시키겠다고 한 만큼 독자 세력화는 분명해 보입니다. 문제는 창당이냐 무소속 연대냐인데 현재까지는 새 규합을 통한 무소속 연대에 무게가 쏠리고 있습니다. 그런 인재들을 좀 모으고 확실한 비전을 만들어서 내년 총선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과 이제 저와 함께하는 분들과 공정 네. 경쟁을 할 수 있는 곳. 독자 세력화를 한다면 야권을 재편할 만큼 파괴력을 가질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. 아직까지는 무소속 의원 한 명인데다가 앞으로 몰려들 이해관계가 얽힌 지지층을 정치 세력화할 수 있느냐에는 의문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. 함께할 수 있는 신선하고 좋은 사람들을 많이 찾아내고 또 이 야당 개혁의 운동을 토론회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로 담론을 펼쳐서 동조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. 참패한 새정치민주연합도 어떤 식으로든 등 돌린 민심을 다잡을 안을 내놓을 겁니다. 반성과 쇄신의 규모와 진정성 여부에 따라서 분당을 포함한 대폭적인 야권 개편으로 이어지느냐 찻잔 속 태풍이냐가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. 천 후보의 당선으로 혁신과 경쟁의 씨앗은 뿌려졌습니다. 30년 가까이 정체됐던 지역 정치권에 두 세력의 건전한 경쟁이 현실화된다면 세대 교체는 물론 정권 교체의 희망도 커질 겁니다. 분명한 것은 뼈를 깎는 쇄신이나 변화가 없다면 내년 총선도 다가올 대선도 희망이 없다는 사실입니다. MBC 한신구입니다.